포항 지진의 진앙지와 2km 거리에 있는 이곳은 2017년 11월 15일 지진 이후 1년 9개월째 임시 구호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체육관 실거주자가 41가구 76명으로 파악됐다고 통보하자 이재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미 장관 멘션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볼 텐데요. 네네. 사실 이 더운 여름에도 아직도 지금 체육관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뭐 수선하죠. 이주 문제 나와가 뭐 누구는 가느냐 누구는 못 가느냐 해가지고 사실 거주하기 힘들겠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고 매체로도 좀 전했어요. 예, 예. 여름이라 좀 많이 힘든 경우가 많죠? 예, 여름이라고 더 힘들죠. 뭐 에어컨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고 또 지금 장기간 있었잖아요. 오늘 21개월째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로 예, 예. 옮겨서요.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모시겠습니다. 예. 대표님. 예. 대표님께서는 지금 누구하고 함께 체육관에 계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네네. 어떤 점들이 불편해요? 사실 요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입니다. 예. 특히 뭐 여름에 저 샤워하는 거라든가 옷 갈아입는 거라든가 굉장히 힘들죠. 예.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21개월째 있다 보니까 실제 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서울 세브란스로 후송되신 분도 있고 또 주무시는데 신경안정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약하시니까 네. 그 다음 또 지진 트라우마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없던 병도 생길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뉴스로만 접하셨던 분들은 뭔가 임대주택에 대한 논란거리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지 자세하게는 모를 수 있거든요. 어. 지금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저희들이, 왜 문제인지 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지진나고요. 한미장관 같은 경우에는 판정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 한미장관은 소포로 분류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아파트가 대성아파트하고 30m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대성아파트는 전파 판정을 받았고요. 기울어진 아파트로 유명한 대성아파트는 한미장관 맨션에서 도보로 1분 거리.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 대성아파트를 포함해서 전파 판정을 받은 804가구 등 정부가 제공한 임대주택으로 2년 전 이주한 상태입니다. 안전점검을 시에서 했는데 시의 기준은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주민 돈으로 안전점검을 새로운 규정으로 했는데요. 그때는 1위 등급이 나왔어요. 그거를 인정해 달라. 시는 인정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불복을 하고 작년 11월 달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저희 재판이 이제 결국은 기각당했습니다. 패소한 거죠. 이번 5월 달에 이제 시에서 인재로 밝혀지고 진영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해찬 대표라든가 황교안 대표 등 또 다시 정치인들이 체육관을 방문했잖아요. 네.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이 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대피소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를 시켜주자 이렇게 뭐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그 조건이 이제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 해준다. 그리고 41세대가 있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41세대 선정 기준은 뭐며 41세대의 명단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시는 그건 공개할 수 없다. 좀 논란이 되는 와중에
지난주부터 실사를 하겠다 해놓고 갑자기 연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좀 시끄러웠죠. 예.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그 지진 피해 판정을 하는 기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 실제로 그 소파 판정을 받은 곳은 5만 4천 곳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한미장관 멘션 같은 경우도 소파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주민 여러분들은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소파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한미장관 멘션 주민들이 생각하는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데요. 지진 났을 때 저희들이 그 기준 이런 걸 몰랐습니다. 법률 상식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 처음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믿고 있었는데 안전점검하는 결과도 엉터리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엉터리라는 뭐 장비도 없이 와서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저희 지하도 잘 안 들어가 보고 기울기 측정도 뭐 계측기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뭐 조사원이 그냥 육안으로만 예, 육안도 하고 장비도 뭐 허술한 장비 갖고 와서 하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사진들이 막 앞 A동 B동 앞동 D동 막 사진이 뒤섞여 있고 이래갖고 신뢰를 도저히 못했어요. 저희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다면 한미장관 멘션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곳곳에 깨지고 금이 간 외벽.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뭐 어디 뭐 성 한 집 한 집도 없잖아요. 그리고 안에 내부는 더 많이 깨졌고 바깥에서 이렇게 깨졌는데 집에 일단 들어가면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문을 가놓고 들어갔다가 잠깐 들어갔다 잠깐 나오고. 밖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주민의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집에서 살겠죠. 집이 훨씬 좋죠. 누가 내 집 놔두고 그 계집 같은 데 거기서 살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거기서 살겠습니까? 우리 건물이 91년도, 92년도 준공된 건물인데 88년도 건축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된다. 다시 알아보니까 2016년도에 최신 건축 구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주민이 돈을 내서 재점검을 했는데 진파 판정에 가까운 E등급과 D등급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내진 설계를 안 했다가 2005년도부터인가 이제 모든 건축물에 내진을 적용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최신 건축 기준은 지진이 또 일어났을 때 이 건물이 견딜 수 있나 없나 이걸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진이 온다면 거의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집이다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침을 어떻게 두고 있을까요?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검토는 설계 당시 적용된 기준에 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설계 당시 기준을 적용한 포항시의 안전성 등급 평가는 보통 수준의 C등급이 나왔고 주민들이 구조 진단업체에 따로 의뢰한 결과 4개 동 중 2개 동이 E등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앞서 이야기로 잠깐 되돌아가자면은 90몇 세대인데 현재 이제 이주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예. 41 세대 정도잖아요. 예. 갭이 커요. 거의 절반 정도잖아요. 네.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다고 저는 그 기준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예, 기준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제 주민들이 그 1년이 넘어가니까 네. 힘들어 하셨어요. 예. 한 분, 두 분 내려가시기 시작했어요. 장사하시는 분은 가게에 그 쪽방에 주무시는 분. 어떤 분들은 또 병원에 다니시다가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도저히 대피소에 지를 형편이 안 돼서 또 내려가신 분들이 네. 다양하게 이제 92세대가 있다가 많이 내려들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재민 분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내가 누락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예, 하시는 분들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 대피소가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학생들 있잖아요. 예. 공부할 분위기도 안 되고 이게 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은 뭐 원룸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는 포항시가 어떤 대책도 안 내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사정을 예. 모든 분들이 다 알지는 못하니까요. 예. 소파 판정을 받은 곳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한간에는 이거 뭐 그냥 패소도 한 마당에 버티기만 하면은 그냥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이거 뭐 해주는 거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은 제 사정을 잘 몰라서 하시는 소리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부터 비가 세가지고 그 도저히 주거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건 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하고 또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합니다. 시민들은 그럼 그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비대위가 생각하는 기준, 비대위는 지금 어떤 걸 바라고 있느냐? 저희들은 원래 처음부터 이제 시작한 게 이주대책입니다. 예. 주민들이 이제 살지 못하니까 이주를 시켜달라. 대피소 못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소파라고 대피소에서 그 수용 불가라 해가지고 안 받아줬어요. 특히 이제 또 애견, 반려견이 있는 사람들은 대피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데 대피했다가 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오니까 대피소는 자리가 차서 못 들어가 해서 지금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피소 아닌 그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작년 7월 달에 이 재난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 우리가 지진 났을 포항 지진 났을 당시에 기준과 작년 7월 달한 기준은 굉장히 완화하고 후퇴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뭐 그런 것도 참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항 지진이 앞으로 재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됐고 해놓는 건 좋은데 그 당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체육관에 머물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90몇 세대 모두 이주대책을 완벽히 처리해달라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시가 일률적으로 몇 세대다 하지 말고 92세대 면담을 통해 가지고 첫째 이주 희망부터 먼저 받아라. 이분들이 이주를 하실 분인지 안 하실 분인지부터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이분들이 대피소를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으로 내려가셨는지 이런 걸 개인 면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됐죠. 시에서 예. 그 설명회를 가졌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이주 대책을 이야기를 할 때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그 방법은 하나요? 설명 안 해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방식은 안 했고 41세대 선정 기준이나 명단도 발표 안 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런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갖고 주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하겠다만 했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안 나왔나요? 그래갖고 이제 뭐 지난주 19일 9일부터인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공문이 왔다가 갑자기 또 그 다음날 취소가 됐어요. 그 저희들이 시 알아보니까 시에서는 그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위에 계신 분들이 41세대는 잘못된 것 같아 앞으로 뭐 면담을 통해서 더 구제하는 방법을 찾겠다. 그러니까 저희들 민원을 이제 받아준 그런 꼴인지 몰라도 어쨌든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흥해 체육관에 등록된 세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 주거조사를 하고 주택 피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주거안정심의위원회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흥해 체육관에 거주하는 분들은 장기간 대피소 생활로 인해서 건강도 악화되고 생활 환경도 이제 열악하니까 그분들,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하고 그때 조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아파트입니다.
그러게요. 당장 눈에 봐도 지금 상태가 심각하죠. 뭐 시간이 조금 지났다라고 네. 생각을 사실 속으로는 좀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대로 이곳은 예. 멈춰 있죠. 그대로네요. 네. 폴대하고 다 세우는 거는 CS 지진 나자마자 안전을 위해서 세우는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네. 외벽에 지금 금이 가고 시멘트가 네. 떨어진 게 지진의 흔적들인가요? 예예. 예. 집안 내부에도 다 금이 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습고보드라서 그 벽 안을 뜯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 시민들 마음은 아마 한 가지일 거예요. 예, 예. 포항 시민 모두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 분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남은 기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주민들이 어떤 배보상을 받는 기간까지라도 체육관에 있는 분들 고통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재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포항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이제 지진특별법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이 돼서 이재민 여러분들도 좀 더 평화로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했으면 하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